안녕하세요. 아, 예, 예. 집에 달숙이. 호세 씨랑 싸웠어? 밥 먹다가 이거 때문에. 아, 이게 뭐야? 옷이 왜 이렇게 커? 야, 쌍둥이 말로는 이게 샴 쌍둥이 커플티랜다. 커플티 과제가 이거였어. 이거를 같이 입고 8시간을 지내려는데 으유, 실패했어. 아유, 2시간 그걸 못 참아가지고. 6시간 같이 있었으면 성공한 거야. 내가 대영이 아빠랑 이거 입는다고 생각해봐. 난 1분도 못 참는다. 야, 네가 복남의 아시라 이거 입고 있다 생각하니까 진짜 웃긴다. 야, 근데 장을 왜 이렇게 많이 봤어? 내가 얘기 안 했나? 소영이가 결혼하겠다고 인사시키러 온대. 그 사람 쌍둥이가 봤다는? 응. 탐탁지 않지 너. 미래랑 얘기하면서 바뀌었어. 나이 생각 말고 일단 보자. 그래, 보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. 돈 들었어. 그러네. 아유, 근데 소영이가 벌써 결혼을 한다 그러고 세월 참 빠르다. 그러게. 아이고. 아우, 형님 사무실 지키느라고 수고하셨어요. 아니, 무슨 일 있었어요? 아, 지난번에 누명 쓰고 유치장 갔다가 국민들 앞에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? 아, 그 축구하다가 저기 딱 해가지고 저기 고치겠다고. 그러죠. 그거 고치겠다고 집에서 한바탕 전쟁을 치렀거든요. 그게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전쟁까지 치러야 됩니까? 아, 얼마나 힘들면 제가 정말 죽는지 알았습니다. 그렇게 힘든 거로구만. 아, 저 형님도 요즘 힘드시죠? 아, 예. 맞죠? 형수님하고도 힘들다고 하던데. 저 집에 있기 불편하시면 낮에 여기 좀 나오세요. 이 부동산이라는 게 말입니다, 나라 경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거든요. 여기 앉아있으면요, 세상 돌아가는 게 훤히 보여요. 그렇지 않아도 하루 종일 이 지도를 보고 있으니까 동네 전체가 확 들어오더라고요. 사업할 때는 저 지도를 꼭 봐야겠어요. 생각하시는 사업이라도 있으세요? 아니요. 그런 거 없습니다. 뭐 하긴 형님도 그냥 놀고 먹는 성격이 아니잖아요. 예, 해야죠. 뭐든 해야죠. 아, 저 형님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. 퇴직금 말아먹은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에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. 아, 저랑 같이 천천히 생각해 보시죠. 아유, 감사합니다. 탁사장님. 아, 탁의원님.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. 자, 형님 좀 한잔하시죠.